오늘은 비 오는 날 라운드를 하고 난 다음에 골프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라운딩을 가기로 했는데 비 소식이 있다. 그러면 첫 번째 챙겨야 되는 거 우비, 두 번째 우산, 세 번째 그립입니다. 그립이 적게 되면은 굉장히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이게 스윙을 하다가 그립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라운딩을 할 때 수건 하나 갖고 다니면서 그립이 비에 젖지 않게 잘 싸고 다니고 칠 때에만 그립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챙겨주는 게 또 중요한데요. 비를 잔뜩 맞으면서 라운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골프채가 다 젖잖아요. 근데 비싸고 좋은 골프장에 가면은 그 그립에 얇은 종이, 신문지 같은 걸 이제 다 감아줍니다. 그래서 이제 습기를 조금 다 제거해서 뽀송하게 다음에 골프채를 열었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. 그렇지 않은 골프장이 사실 더 많아요. 그거는 서비스 측면이기 때문에 좋은 골프장이어도 안 해주는 골프장도 있고요. 비 오는 날 라운딩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채는 내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날은 이제 골프백에서 골프채를 다 빼서 채를 말려주기만 해도 사실 괜찮은데요. 저는 사실 며칠 전에 비 오는 날 라운드를 하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그대로 차에다가 백을 하루 두고 지금 하루가 지났어요. 그래서 다음 라운드를 위해 그립을 좀 빨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그립을 빤다고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빠냐? 그 빠는 거냐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그립을 어떻게 빠는지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.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그냥 한번 같이 보시고 그립을 난 한 번도 빨아본 적이 없다. 근데 골프채 산 지 뭐 일단 1년 반, 2년 정도가 지났다. 한 10년 지나신 분들도 분명 계실걸요?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오늘 당장 귀찮더라도 골프채를 트렁크에서 꺼내셔가지고 요렇게 한번 그립을 빨아보시면 세상에 이렇게 더러운 걸로 내가 치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꾸정물이 막 나올 거예요. 그리고 아주 뽀송뽀송해지고 쫀득쫀득해져서 그립감도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김에 내 그립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조금 더럽다면 세척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. 그럼 가볼까요? 이렇게 꺼내서 이 그립을 그냥 말리기만 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한번 빨겠습니다. 이거 봐, 이거 그냥 좀 방치했다고. 여기 벌써 녹이 슬었어요. 녹이 슬었어요. 원래 녹이 스는 재질이에요, 이 웨지는. 녹이 슬면 스피니 더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원래 녹이 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안타깝네요. 어쨌든 빨리빨리 이렇게 장마철에는 비 온 라운드 이후엔 그립을 좀 빨아주든지 아니면 말려주든 게 필요합니다. 특히 이렇게 하얀 그립은 관리가 어렵죠. 이렇게 그립이 밑으로 가게 해주셔야 돼요. 이 그립 끝에 구멍이 있잖아요. 그립을 낄 때 요 공기를 빼는 역할을 하는데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호젤이라고 하는데 부식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너 뭐하니 레몽아? 그러니까 항상 말릴 때는 거꾸로 이렇게 놔주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모든 클럽을 그립을 빨고 헤드까지 딱 싹 씻어가지고 이제 말리면 완성! 여러분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. 오, 잘 나왔어. 오! 이 그립은 소모품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은 항상 새 걸로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. 그립이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색깔도 많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하나에 한 15,000원에서 25,000원 사이죠. 오래돼가지고 푸석푸석해지고 갈라지고 막 실 약간 틀어지고 아니면 미끄러워진 그런 그립으로 힘들게 스윙하지 마시고요. 한번 그립을 한번 체크해보셨으면 좋겠어요.